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 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여, 이 자리에 비록 인간이 섰지만은 인간이 서서 사람의 말을 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이 영감으로 모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말에 지쳤고 세상 말에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기진맥진해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을 오직 주님의 옷자락 뒤에 감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는가 하는 데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자들이었고 또 전통 있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었는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는 한없이 많지만은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도 실상은 병든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드린 것은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감사와 위로를 받는 이 분위기는 분명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왜 사랑의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시작되는 이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6절, 17절을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16절, 17절을 못 외우면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의 제목이요 주제입니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또 전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로마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일,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흔히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 믿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다음에 죽어서 천당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죠. 뭐 정확한 대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본문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하는 말하고 복음하고 구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사용해도 좋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말로 대치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돼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 뭐냐? 죄인이 말이죠.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옳다고 보는 의가 아니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자리로 인정받는 그것이 구원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뭐 구원받았다니 뭐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이거 이상 기가 막힌 구원이 어딨어?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 참 실력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드디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하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종노릇하던 죄, 죽음, 마귀의 권세로부터 깨끗이 자유함을 얻었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누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약속받은 이 전부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또 이것으로만 해석이 끝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사고, 인간의 모든 질병, 인간의 모든 약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공포에서 벗어나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어 인간의 허무에서 깨어나 내 영혼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어디에 미칩니까? 내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세계에 영향이 가면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 육체에까지 영향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만 뭐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신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요. 고독하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고독을 몰라요. 불평불만 원 안에 사무쳐 있던 사람이 모두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주어져요. 영원한 나라를 내다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거꾸로 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요. 게을렀던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살맛이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부지런해지지. 부지런해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지니까 돈 잘 벌고 돈 잘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유복해지고 유복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걱정이 덜해지고 걱정이 덜해지니까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까 기분 좋지 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영원만 뭐 하나님 앞에 울어보셔서 천국 들어간다 이런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세계의 구원, 육체적인 영역에까지 미치는 구원의 영향 다 포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현실의 축복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구원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현실과 내세의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이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까? 자,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주목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그러면 복음하고 능력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곧 무엇입니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보아야 하느냐?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안중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다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 이름 앞에는 귀신이 떨어, 그 이름 앞에는 마귀가 쫓겨, 그 이름 앞에는 병마가 고쳐, 병마가 도망가, 그 이름 앞에는 죄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해방을 받아. 그 이름,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그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쫓겨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증거만 하면 그 증거하는 복음 앞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은 얼마나 큰지요.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보면 믿는 자인데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헬라인까지 구원한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건은 단 하나예요. 복잡하잖아요. 구원받는 조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 말을 17절에는 묘하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요. 이 본문 절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 참 묘한 말이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해석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도의 믿음에까지 모든 믿음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 단계의 믿음으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믿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뜻을 가장 좋게 해석하는 그 견해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다. 그 뜻이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요. 그 말을 바꾸면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뜻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단순하다 말입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능력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고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는 다른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지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신앙 생활하는 자세, 또 태도, 또 이런 행동이 사탄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공격하는 행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제가 설명하려면 성경 구절을 여러 곳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 믿어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하는 이 모든 행동 전체가 사탄에게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공격이에요. 우리는 방어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사탄은 항상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해야 합니까? 제가 군사학적으로 뭐 문외한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우습습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어떤 고지를 공격하려면 공격하는 군대는 방어하고 수비하는 군대보다도 화력이 3배로 강해야 승리할 승산이 있다고 그래요. 화력이 똑같다든지 화력이 부족하면 공격하는 팀이 불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면 그 원리가 영적 세계에도 통하겠죠. 우리는 방어자라고 했습니까? 공격자라고 했습니까? 공격자요. 공격자니까 우리는 사탄보다도 배로 아니면 3배로 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뭐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자에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세상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탄의 세력을 전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로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갖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누구의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항상 이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능력에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은 능력 자체의 약점이 아니고 능력을 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약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감격을 모른다고 그랬고,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식는다고 그랬고, 범죄하든지 잘못하면 뭐요?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벌써 깨끗이 청소하셨군요. 괜찮아요. 다시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비슷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덩이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이 능력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십자가 하지만 뭐 그 깊은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한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무식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리고 이 능력 역시요, 오래 시간이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만 능력이 약해져요. 관심이 없어지면 능력이 약해져요. 교회당에 드나들고 그저 예배니까 예배 보고
그래서 돌아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몇 절 보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지나면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든지 잘못하면 능력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능력을 한번 받음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 능력을 항상 잃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고 교회일수록 이 능력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보면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중생받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이 많이 드나듭니까? 왜 감격이 식어버립니까?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할 줄 모릅니까? 왜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왜 돈 버는 데는 그냥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짓밟고 마음대로 돈 벌고 그 다음에 11조 갖다 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또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저 어떤 수단으로 벌었든지 간에 벌었다고 해가지고는 제 마음대로 쓰고 이웃이야 어떻게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하면 헌신 안 합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 보면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고 있어요. 답답해요 진짜. 예수 이름 얼마나 입이 아프게 입이 막 침이 마르게 자주 말합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 이름에 무엇이 없어요? 이상하게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오죽이 많습니까? 여러분 목걸이에 지금 십자가 가진 사람 여러 명들 거예요. 넥타이 핀 십자가로 된 사람 많을 거예요. 심지어 귀걸이까지 십자가 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 십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세우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만 해도 제가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건축법상 옥상에다가 십자가는 절대 못 달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벽에다 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달지 않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달았다 하면 꼭대기란 말이야. 달았다 하면 꼭대기. 높은 데다가 달아놓고 밤만 되면은 막 울긋불긋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금방 전 우리 한국 전부가 막 그저 복음화 될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고 아니면 이 나라가 전부 복음으로 활활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만큼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날. 국민의 85%가 아직도 사신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타락으로 시궁창이 되어가고 그런데도 세계에서 제일 십자가가 많은 나라. 이 부끄러운 현상이에요. 나는 십자가 한번 떼내렸으면 좋겠어요. 떼내리고 십자가 붙이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주 그냥. 벤디에르라고 하는 그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가 쓴 요새 함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자기들이 겪은 경험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B-17기를 타고 뭐 B-17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17기를 타고 2차 대전 때 독일의 카셀이라고 하는 도시를 폭격하는데 그만 폭격을 하다가 독일 나치군이 쏘아대는 대공포에 연료탱크가 맞았습니다. 탄환이 기관총이 연료탱크에 한 방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질 것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터지지를 않으니까 야 이것 봐라 하고는 놀래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지에 빨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내려서 연료탱크를 조사해보았더니 한 방이 맞은 것이 아니라 11방이 맞았어요. 11발의 탄환이 연료탱크를 때렸는데 그 연료탱크가 전혀 폭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탄환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병기고에다가 보냈더니 거기서 탄환을 전부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11개 중에서 10개가 전부 텅텅 비어있는 다나리야. 화약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폭발이 안 되지. 그런데 나머지 하나 안에는 종이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넣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뽑아가지고 펴보니까 체코 나라 말로 짤막하게 글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전부요 하는 쪽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 기묘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독일이 전쟁 말기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화약이 떨어져서 탄알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 탄알이라도 쏘아대자 하고 쏘아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요사이 꼭 우리가 말하는 예수 십자가하고 비슷하다. 폭발이 돼야 될 텐데 폭발이 돼야지 능력이 없으니까 터지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이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사회가 되어가는 꼴, 정치계에 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꼴들, 경제계에서 뭐 날마다 시우에다 뭐 날마다 무슨 뭐 조상기도에다 하면서 떠들면서 여러 가지 하는 꼴들 보면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만 크면은 그냥 살이 둥둥 쪄가지고 띠룩띠룩 쪄가지고 그죠? 새도 피우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예? 안 나요? 나는 여기였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을 놓고 우리가 참 다시 살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세계에 깊이 빠져야만이 구원의 감격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입에 버릇처럼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은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좀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요.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 나 자신을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듣는 거요. 부활의 영광 그 동산 앞에 올라가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터져라 하고 소리치고 싶은 그 경지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듣는 거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13절 끝에 말씀을 하는데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가고 싶어 했느냐.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들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흐리멍덩한 신자들이 참 신자로 바뀌고 참신자들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로마시에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 붙들고 전도할 것이요. 가정을 구원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란 말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로마는 전 세계의 도시 아닙니까? 국제도시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3, 4년 후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때가 주후 61년 초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한 3년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고 잠깐 또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그동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바울 혼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가 되었는지 그 개같은 네로 황제 칼날에 바울이 순교를 하던 64년도 그러니까 로마 간 지 한 3, 4년 지나섭니다. 64년도까지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해서 바울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 로마 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만도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빼놓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은 수가 어느 정도냐? 숫자가 없어요. 단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역사가들이 거대한 군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중.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4, 5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장에 끌려가서 미친 개의 밥으로 전부 순교를 하고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아니면은 짐승의 가죽에 돌돌 말려가지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끔찍했던 이런 네로 황제의 궁전 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소나무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세워놓고는 거기에다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그 다음에는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로 사용한 거예요. 사방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횃불로 불을 피워놓고는 네로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을 보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반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역사가들도 몰라요. 카타콤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그곳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학자들이 다 계산 못해요. 그만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은 폭발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순교를 통해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당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 들어야지. 우리가 먼저 복음 들어야지. 저는 교회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 현장에 가보는데 그 참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하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진짜 보배들이요.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궁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 보고 그 사람은 자주 만나니까 예수 좀 믿어요. 이제 한마디 거두니까 아유 우리 집 사람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같이 이렇게요. 건축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사랑의 교회니까 주일날 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살짝살짝 할 때도 있지만 다른 현장에 가서 보면 주일날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렇다고 제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서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들을 것도 아니고 또 뭐 점심 한 끼 잘 먹이기 위해서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먹여놓고는 예수 믿으시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른 도리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런 막노동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들 뭐 그냥 막 대학만 들어가고 박사만 받아가 꼭대기 만져 있으면 밑에 사람 아무도 구원 못해요. 골고루 골고루 나와야 돼요. 사회 전반으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함께 막노동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뻐하는 무슨 열매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 가슴이 뜨거운 그런 경지에 이르면요.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어떤 국민학교 학생이셨어요. 너무나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학생이라고 깔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 국민학교 학생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그냥 벅차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예수 나만 믿어서는 안 돼. 아빠도 믿어야 되고 엄마도 믿어야 되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보고 날마다 아빠 예수 믿어줘요. 예수 믿어줘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아빠는 그 아들이 그저 그렇게 하는 게 귀엽기만 합니다. 그래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내가 조금 지나면 내가 조금 시간이 나면 믿을게. 그래.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괴롭히면 내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니? 아 이렇게 해서 적당히 달래놓고 가는데 이 아이가 심심하면 아프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날 동안 너무나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옷도 만져보고 읽던 책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일기장이야. 그래서 그 일기장을 펴보았습니다. 펴봤더니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장이에요. 일기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기도문이 적혀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글귀가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보고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 내어놓고라도 내가 믿어야 할 일이었는가.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을 바꾼 거죠.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CCC 대학생 선교회 부총재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 열매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서 안 믿는 식구 보면 못 견디고 안 믿는 이웃 보면 못 견딥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역사에 왜 예수 이름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부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새롭게 다시 듣자.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은혜 안에 다시 잠기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 77장을 한번 펴보세요. 기쁨으로 찬양 77장을 펴보면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 앞에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사로 적어놓았습니다. 마귀가 쫓깁니다. 병마가 쫓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는 결코 맞설 수 없는 것을 이 가사가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이 능력으로 한번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불러야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다시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회복하면 사랑의 교회 정말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찬송 불렀어요? 몇 장이요? 몇 장이죠? 200장. 가사 외우세요? 가사 외워요? 참 내가 이 말 하려고 일부러 나는 외웠는데 집에 가서 뭘 하세요? 좀 외우지. 자, 설거지 하면서도 좀 하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좀 외우고, 얼마나 좋아요. 주의 피로 예약은 샘물, 참 깊고 넓고, 할래. 원하는 것이 다 탈소할지라.
찬송해 주의 보혈 끝에 지금 나가 헬레이스 바빌론 그들어 씻어 맑기네 제약의 사기 소득하기라 나의 마음 성전사 주께서 내시 아멘 찬송해 주의 보혈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줌의 흙이요 구덕이요 죗덩어리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소유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 크신 감격을 우리 가슴에 다시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저 성경 찬송 끼고 드나드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흐리멍덩한 신자 되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무식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전혀 없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재리의 욕심으로 가득해 있는 불쌍한 병든 자가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영혼의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리 죽은 자와 같이 보인 자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는 곳마다 맺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